여러분, 저는 러쉬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사막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셨나요? 네. 제품을 항상 이런 보자기에 저희가 보내드리고 네.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불필요한 포장재, 뭐 이런 종이봉투를 포함해서 플라스틱이나 감사합니다. 냄새 미쳤다. 아, 짱 좋아. 이야, 신기해. 클리어. 네. 어떻게 만드는지.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뭔가 짜장면 같지 않아? 짜장면 약간 맛도 그래. 아, 진짜? 응. 그래서. 얘기해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밥을 다 먹고 에림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트 빨대. 당근 케이크도 하나 시켰어요. 너 더 읽어. 읽고 싶은 만큼. 천천히 해도 돼. 진짜 생 당근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저 지금 밥을 다 먹었는데요. 이건 저번에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보냈던 소포인데 다시 반송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여기 적혀있기로는 향수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향수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바디미스트를 보냈는데 아마 그게 향수로 간주가 돼가지고 다시 반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바디미스트 제품을 빼고 다시 포장을 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붙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체국 가서 붙이고 저희 집 주변은 진짜 맛있는 마카롱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카롱하고 커피를 사올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제 지금 눈 보이나요? 엄청 충혈된 거. 어제 잠을 한 3, 4시간밖에 못 잤더니 이렇게 눈이 새파랗게 충혈이 돼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저희 팟은 또 여기 이렇게 자고 있어요. 왜 낑낑대?
어? 잘 잤어? 잘 잤어? 여러분, 하늘 예쁜 것 좀 보세요. 화병 길이는 정확히 못, 알지를 못해가지고 네. 예쁘죠? 집 화병이 옮길 꽃을 샀어요. 요 장미 하나랑 이제 옆에 소재 이렇게 자잘한 느낌으로 했는데 너무 예쁘다. 아메리카노랑 여기 안에 마카롱 있어요. 이제 집으로 고고싱. 꽃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꽃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집에 화병이 되게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디자인도 되게 많거든요. 전 이렇게 좁다란 유리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거의 자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딱딱한 줄기도 다 자를 수 있는 전용 이런 가위로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요. 끝에 3분의 1만 잘라볼게요. 너무 또 짧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이만큼. 아, 얘가 살짝 길다. 조금. 너무 기네. 한 단만 더. 화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물병도 예쁘고 그냥 집에 있는 예쁜 유리잔에 둬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은 가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만 원의 행복으로 네 살겠습니다. 안경 두는 데를 여기로 올리고 이 장미를 싹 보이게 이렇게. 이 꽃 하나만 뒀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되게 생기가 막 돌지 않나요? 꽃 한두 개만 꽂아놔도 기분 전환이 확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꽃 좋아하시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마카롱. 지금 밀크 초콜릿 두 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 맛, 산딸기, 솔티드 캐러멜, 그리고 얘가 얼그레이. 네. 이렇게 여섯 개 세트를 샀어요. 뭐가 굉장히 복닥복닥한데,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마카롱 중에 무슨 맛을 좋아하세요? 저는 장미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장미 맛이 호불호가 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래 단 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게다가 마카롱은 특히나 그 단즙이 너무 많아서 거의 안 사 먹는 편인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덜 달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마카롱집이 저희 집 완전 한 3분 거리, 5분 거리에 있어서 종종 이렇게 사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집을 하면서 이 마카롱들을 다 끝내버릴 예정이에요. 라오스를 다녀와서 좀 사왔던 물건 소소하게 몇 가지를 하얼식으로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열어볼까 싶어요. 제가 구매한 건 요 정도고요. 옷은 하나, 그리고 가방하고 그리고 엽서. 네, 엽서랑 아이템들 몇 가지만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를 구매했는데 한국 돈으로 진짜 한 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바로 요거 가방인데요. 이거는 에코백인데 조금 더 에코백이라고 하기에는 각이 되게 잡혀있는 그런 애예요. 안에 보면은 부피도 이렇게 굉장히 크고요. 자크로 잠글 수 있어서 일반 에코백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야시장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제 눈에 이 색 조합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초록색과 이 주황색의 색 조합이 너무 예뻤고 대부분 막 코끼리가 막 왕따 심하게 있거나 좀 평소에 제
제가 흔히 들고 다닐 수 없는 너무 화려한 패턴들이 많더라고요. 얘는 정말 딱 포인트만 있는 그런 애라서 평소에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노트북 하나 딱 들어가기 너무 좋은 사이즈라서 편집할 때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제가 흥정을 정말 잘해서 35,000 킵, 한 1,500원? 한 4,500원? 네, 4,500원에 구입한 애고요. 그리고 예, 얘는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얘도 한 2만 킵, 한 3,000원? 네, 3,000원 정도 주고 산 원피스인데, 우선 색 조합이 이렇게 보라, 분홍, 노랑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나시가 너무 깊게 파인 끝나시 원피스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나시 원피스를 딱 좋아하는데, 이 파인 정도의 깊이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딱 붙는 재질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 밑부분에 슐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있고요. 이렇게 치마 맨 끝단에도 똑같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짠! 바로 이런 느낌인데요. 길이는 무릎을 살짝 넘는 정도?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재질이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막 입고 다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속옷을 다 입었는데도 끈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와이드한 편이라서 그것도 되게 편했고요. 야시장 가면은 원피스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이건 그냥 엽서인데 이 코끼리의 색감과 제 원피스가 뭔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는 수제 엽서라서 직접 여기에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이것도 만킵에 제가 구매를 했으니까 한 1,500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도 반다나를 하고 있는데 반다나를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아, 색깔 너무 예쁘죠? 사실 저도 반다나는 약간 튀는 색을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뭔가 독특한 라오스 느낌 충만한 걸로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 하나는 올리브 컬러의 코끼리가 흰색으로 탁탁 들어간 이 아이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노랑 색깔을 구매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뒤집어서 쓸 수도 있어요. 뒤집으면 코끼리, 이렇게 하면은 패턴. 얘도 똑같이 여기는 코끼리고요. 뒤집으면 이렇게 패턴이 나와서 뭔가 난 두 개를 샀지만 네 개를 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고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좀 더 튀는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을 해볼래요. 노란색. 그리고 이게 굉장히 편한 게 뒤에 고무줄이 되게 짱짱해서 머리가 절대 흘러내리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추장 같은데? 그리고 저는 슉 내려서 머리를 묶어서 반다나를 할 때도 많지만, 그냥 저는 머리 특히 안 한 날, 머리 안에서 굉장히 부시시한데 시간은 없고 얼른 나가야 할 때, 그럴 때 반다나를 해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간단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반다나는 여러 개 있어도 활용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두 개 구매했고요. 또 마지막은 아이템들. 아, 점점 뭔가 라오스 느낌으로 아주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팔찌 하나랑 귀걸이 두 개를 사왔는데요. 먼저 팔찌는 약간 우정 팔찌 느낌으로 또 한번 갔는데 그런 커플로 친구들과 맞추고 싶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라오스라고 적혀있고 옆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이 쭉 들어가 있어요. 저는 파란색을 구매했는데 다른 친구 두 명은 이제 같은 디자인을 색깔만 다르게 해서 약간 우정 팔찌처럼 맞췄어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멍든 거 봐. 저는 귀걸이 덕후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크기가 조금 작고 좀 더 무난한 스타일의 귀걸이고요. 레몬색이고 이렇게 동글뱅이처럼 동그라미 귀걸이. 네, 양쪽을 다 끼면 요런 느낌이고요. 이건 굉장히 채도 높은 그런 쨍한 레몬 색깔이라서 봄이나 여름에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제 반다나 색깔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는 요거. 이게 해마같이 생긴 그런 주황빛의 귀걸이인데요. 실제로 해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위에 종이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라서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요거 끼면은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이 역시 귀걸이를 낀 게 좀 더 사람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아주 너무 예쁜데요? 이번에 아주 쇼핑이 전체적으로 잘 돼서 너무 박수! 잘했어. 만족스럽습니다. 둘이 합쳐서 만끼배 준 것 같아요. 약간 1,500원? 둘이 합해서? 일단 물가가 너무너무 싸서 요거를 다 합쳐도 10,000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 여러분 라오스를 가면은 절대 제값을 주고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진짜 반은 깎고 들어가야지 이제 흥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엔 저도 약간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는 이 흥정하는데 도가 터서 진짜 3분의 1 가격으로 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셔서 절대 부르는 가격 그대로 다 주시면 안 되고요. 눈치 게임 좀 해가면서 좋은 가격에 사면 진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라오스 가시면 루앙프라방이 야시장 가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씻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새벽 2시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씻고 있죠? 뭘 했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씻어야 돼, 정말. 카메라 끄고 씻을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다 씻고 지금 팩을 붙여놓은 상태인데 자기 전에 제가 요즘 그 빠진 영국 드라마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보다가 자려고 해요. 바로 이 블랙미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요즘도 그렇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들한테 끼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조금 어둡게 그려낸 그런 드라마예요. 진짜 이걸 대체 어떻게 생각해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박한 소재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나 한 편 한 편이 에피소드가 이어지지 않고 에피소드 하나 자체가 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1편부터 볼 필요도 없고요. 저도 모르게 정말 확 빠져서 한 5편을 내리봤던 것 같아요. 진짜 뭐 한국 포함해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소재와 세팅이 들어간 드라마라서 나는 약간은 어둡고 조금은 자극적인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꼭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전 지금 요거 닥치고 춤춰라. 한 소년 앞으로 도착한 메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의 비밀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다. 이제 그는 문자 메시지의 지시에 따라 기이한 임무를 시작한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요걸 넷플릭스로 지금 보다가 잠들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이거 보고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